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어차피 연습해요. 어차피 박수 당해요. 박수 세 번 시작. 자, 보세요. 우리 이쪽 될 거예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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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뭐가 잘못된 거 보세요. 자, 누가 처음부터 할 거예요. 자, 시작. 혼자 왔습니다. 시작.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끝났어요. 오케이.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화이팅! 화이팅! 보세요. 시작. 끝났습니다. 끝났죠? 벌써 보세요. 잘 나오세요. 박수 세 번 시작. 제가 몇 바퀴 돌면 이긴다겠어요? 세 바퀴. 한 바퀴도 못 돌면 돼요. 이 조직도 말은 안 돼요. 알았어, 그만해. 이제 10분 안에 끝났으면. 말이 많이 자, 3점 화이팅. 아니, 그만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자, 봐봐, 저기. 자, 화이팅. 화이팅. 박수 시작. 셋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끝났다. 제발 부탁인데 두 바퀴만 돌려, 두 바퀴만. 그럼 1등이. 자, 파이팅! 시작! 혼자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끝났잖아. 자, 저 봐보세요. 아니, 지금 잘하고 못 잘하고 중요해라. 지금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이걸 찾아내려고 그래요. 내 조직이 왜 망하는지를 알아내야 될까요? 자, 지금 왜 내 조직이 지금 빨리 망했는지 이걸 지금 찾아보세요. 한 가지만. 기본을 모르는. 네. 기본? 왜? 정신통일이 안 됐어. 그 정신통일이 안 됐어. 너부터 안 되겠지? 네. 왜요? 소통의 부재. 왜? 소통의 부재. 소통의 부재. 왜요? 거기는요? 몰라요. 몰라. 알아서 잘하겠다. 잘하겠다. 아니면요? 예. 네? 다가오 세상에 내 자, 우리 한국 사람들 거짓증이 돼 있어요. 빨리빨리구나. 이게 정신연수, 정신연수예요. 그냥 천천히 했어요. 하늘에서는 왜 성질 급한지. 자기만 살라고, 자기만 들어. 옆에 듣는 사람인 걸 신경 안 써서 자기만 들어요. 정말 중요한 게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4차 혁명 뭐라고요? 함께 사는 거라고. 나 혼자 잘하는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함께 살아야 된다, 함께. 오케이, 안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말이 많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봐보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화이팅! 화이팅! 자, 봐보세요. 누가 잘한 거 볼까요? 자, 시작.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넷이 왔습니다. 자, 보세요. 잠깐만요. 넷이 들었는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넷이 들었는데, 네가 늦게 들었어. 세 명은 놓치셨거나 손 들었단 말이에요. 손 늦게 들어서 지금 여기가 졌어. 이놈 때문에 졌어요. 그럼 손가락 쳤어요. 야, 시작. 야. 해, 야. 얘네 손 이렇게 들었어. 답변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미안하다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 봐보세요. 내가 보는 관점은요. 이 네 명 중에 이분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 명이 문제예요. 이 세 명이 자기들이 살라고 자기 때문에 손 들었어요. 그럼 이분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세요? 난 원래 이, 그 성격이 느리는데 내가 손댈때까 너희들 좀 기다려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은 못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공격을 하니까. 여러분 잘 봐보세요. 조직은요 이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니까요. 이 못난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좀 느린 사람한테. 그래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요! 혼자 가면 빠지게 할 수 있지만 시작!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똑똑한 필요 없다면 똑똑한 안 필요도 저쪽에서는요 똑똑한 필요 없다고요. 못난 사람을 같이 끌고 가는 사람 앞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왕탑을 대한민국 빈풍초 누구야? 자, 똑같은 답이 그런 거야. 영화 하토라 망했고 하토라 망했어. 하토라 망했어. 하토 못 쳐요. 그래서 다시 하나 문제입니다. 내 조직이 어떻게 어려 살아남을지 노하우를 하나 찾으십시오. 노하우. 시작. 내 조직이 어떻게 해야 빨리 이 사실을 돌아갈지
노하우 찾아보세요. 시작.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시간 연습입니다. 제가 경기할게요. 자, 여기 들어볼까요? 옆판이 봐보세요. 어떤 노하우를 찾는 것 같아요? 어떤 노하우? 자, 시작.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넷이 왔습니다. 와, 잘하긴 잘했어요. 근데 아까 늦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기 딱 그러니까. 자, 시작. 여기 끝났어요. 시작. 3절 시작. 시작. 자, 여기 끝났어요. 4절 시작. 끝났어요. 자, 여기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시작. 혼자 왔습니다. 이러니까 두 번째도 빨라져요. 그럼 둘이 왔습니다. 빨라져요. 근데 리더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왔습니다. 시작. 혼자 왔습니다. 둘이 손잡고 시작. 둘이 왔습니다. 서희 손잡고 시작. 4시 손잡고 시작. 4시 왔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면요, 1시간이고 2시간, 10시간입니다. 옆에 분이 짜증을 내요. 옆에 사람, 왜 그렇게 천천히 해요? 이분은 살아남으려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살아남으려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잘하는 못하든 같이 그 사람 끌고 가려고. 그리고 한 분이 리더가 둘이 손잡고 시작, 서희 손잡고 시작, 이렇게 해서 리더가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내 조직에 왜 망하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내 조직의 리더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리더가 시킨 대로 하는 것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앞으로 문자 돌리시고. 자, 앞으로 나란히. 자, 문자 돌리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나란히. 자, 자기 손톱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자기 손톱이 안 보이도록 감춰보세요. 자기 손톱 안 보이죠? 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손톱을 봤는지 손톱 보는 색깔을 보시고 옆에 분을 뜯어 보고 가보세요. 누가 무슨 얘기인지 나한테 찾아낼게요. 자, 자기 방식대로 손톱을 보세요. 시작. 손톱 보세요. 손톱 파울러 어떤 분한테 이렇게 보시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있네. 자, 손 내려보세요. 손톱을 보라고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까가지고 이렇게 봐요. 다 이쪽, 너 누나 어떻게 봤어? 이렇게 봐, 왜 이렇게 봤어? 왜 이렇게 봤어? 자, 어떻게 봤어요? 자, 어떻게 봤어? 왜 그렇게 봤어요? 아, 이게 편해. 잘 봐보세요. 저 봐보세요. 슬로우 비디오로.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2019년도 일을 이렇게 하자고 시켰어요. 이렇게 하자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일이 편한데 왜 우리 사장은 꼭 일을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잘 봐봐. 이렇게 일을 하나 이렇게 일을 하나 똑같다니까요. 그 사람 자기 성격 때문에 싸우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리더가 바뀌면 리더가 바뀐다고 따라가면 될 거 아니냐고. 나는 이렇게 보는 게 편해도 이렇게 보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근데 조직이 망하는 거 뭐예요? 어차피 이렇게 말하나 이렇게 말하나 보니까 그 사람 리더에 보니까 판단을 간다 이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이런 것은 그냥 그럼 가장 먼저 그게 정답일지 몰라요. 그게 실패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리더가 가면요 뭉쳐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손잡고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잘 구부러지죠? 잘 구부러지죠? 자, 이걸 뒤집어. 아까는 구부러졌죠? 이거 안 구부러졌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시작. 하나 알았어. 나 내려봐. 자, 이거 구부러지죠? 네. 구부러지고 뒤집어져요. 구부러져. 이렇게 입고 얼리고. 여기 하지. 여러분, 이래서 구부러지고 뒤집어져요. 아, 안 부러져. 안 부러진다니, 된다니까. 예? 왜 입고 얼리고 그래, 그래. 어처구니 없죠. 네. 아니, 그런데 나도 그렇게 못하면 됐던데 그걸 나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정관념이란 무섭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거 되는데 이건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안 되겠지라는 겁니다.
술게 납시다. 네. 어 그리고 미스트롯이란 그 뭐니까 그 트로트 그 뭐니까 대일 미스트롯. 나 그걸 몰랐는데요. 감동적으로 봤어요. 감동적으로. 야, 그 미스트롯이 난 그런 영화인지 모르고 그런 드라마인지 모르고 봤는데 그게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미스트롯이. 한번 봐볼까요? 미스트롯. 미스트롯이 뭔지 뭔가인지 모르죠? 미스트롯. 아 이게 들어 이 엊그제 끝났는데 또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미스트롯을 한번 봐보세요 그냥. 네 이렇게 썼어요 제가요. 미스트롯 시청률 최고 대박 성공 요인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 올리고요 다 올립니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미스트롯 전승전을 맞네요. 아, 보면서 오늘 미스트롯이 왜 이렇게 대박이 났는지 그 성공 요인과 앞으로 우리한테 좋은 교훈이 뭔지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조정문 유튜브에서 네이버 TV에서 명강사 명강의 TV를 운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러도요 제가 혼자 찍어요. 스마트 놓고 다 올려요 제가. 강의였다고 안 올린다. 나 혼자 작곡을 하는 나 혼자 작곡. 저도 이렇게 뭔가 보면요. 꼭 그 새로운 것을 왜 이게 대박났을까? 틀을 깨자, 아시죠? 우연한 성공은 없다. 이런 건 찾아낸 겁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어? 피가, 피나는 연습과 자기 관리를 했을 거냐, 이 말입니다, 저게. 저도 솔직히 뭐 강의 잘하는 사람 아니지만, 이렇게 강의를 수점 하다 보니까, 우리 강용일 박사님이 저는 원래 제가 제자예요. 저분이 강의 워낙 잘하시니까.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이제 커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저도 어때요? 또 이렇게 대선배님보다 더 성장하고 있잖아요. 잘해 안 잘해? 잘해. 자, 다시 원형을 해서 이제 끝낼게요. 원형을 다시 돌세. 그러니까 누가 정의하고 펜을 주세요. 한 분만. 한 분이 정의하고 펜을 잡으세요. 한 분만 정의하고 펜을 잡으세요. 정의와 펜 드시고요. 자, 내가 문제를 내면요. 이 문제를 먼저 알아맞혀서 저한테 제출하신 분이 1등이에요. 두 번째 내신 분은 5,000원씩 낼 거예요. 세 번째 15,000원, 네 번째 꼴등은 20,000원씩. 이걸 우리 막걸리 파티 가시게. 여기 나가니까 포장마차 좋은 데 많이 있더라고. 우리 거기서 우리 디프리 하게, 디프리.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 교육보다. 디프리다. 우리 디프리 가서 놀아야 이 조직이 뭉쳐진다니까요. 자, 화이팅! 자, 문제 될 테니까 이 문제를 먼저 알아맞혀서 제출하시면 1등이에요. 뭐 제 강의 들었던 분은 조금 옆에서 눈치 좀 봐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문제 나갑니다. 우리 조직이, 우리 팀이 좋은 이유를 10가지 있어요, 10가지. 우리 팀이 좋은 이유, 한 개당 1점 드릴 거예요. 뭐 단합이 좋다, 팀원이 좋다 물어보세요. 우리 팀이 좋은 이유, 한 개당 1점이에요. 10가지 솔직히까지 먼저 내면 제가 10점을 더 드릴 거예요. 시작! 우리 팀이 좋은 이유, 한 개당 1점. 10개에서 10개까지 먼저 내면 제가 10점을 드릴 거예요. 우리 팀이 좋은 이유 한 개당 1점. 10개에서 먼저 내면 10점을 드릴 거예요. 우리 팀이 좋은 이유 한 개당 1점. 10개에서 먼저 내면 10점을 드릴 거예요. 아니 끝났어 박수 세 번 시작. 아니 끝났다고 그만 써라고 이제. 아니 끝났어 의자 돌려. 의자 좀 접으세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팀이 좋은 이유라고 했어. 제가 문제가 뭐였어? 우리 팀이 좋은 이유. 조건이 뭐였어? 조건이? 한 개당 1점을 준다 했죠. 몇 개가 있을 수 있다 했어요? 10개 있을 수 있다 했죠. 저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먼저 내면 10점을 더 준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10개 수건이. 아니, 그냥 끝났어. 그냥 해도 10점이라고. 아, 왜 이거 수건이냐고. 여러분요, 우리가 사는 시대인데,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 이게요. 우리 열심히만 쓰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지, 뭐가 소중한지 못 느끼고 삽니다. 근데 마지막에 먼저 내면 10점을 돌린다고 몇 번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오늘 제가요, 4자 사람들 이야기해도요, 이게 안 들립니다. 또, 현장에 가면 또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아요. 오늘요, 소중한 게 뭔지, 시작?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거 한 번만 정하십시오, 진짜. 이게 정이야.
바쁜 와중에요. 이 모든 걸 다 하다 힘들어요. 모든 걸 다 하다 다 망해요. 내가 잘할, 내가 뭐가 소중한지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이걸 끌고 가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게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시면서 오늘 그 마지막 하나만 정하시고, 저는 그래요. 내가 나중에 그 전체 가족에 월드니까 무조건 유튜브를 해라. 자, 보세요. 제가 얼마나 간단한지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